짜잔! 우와! 송편도 예쁘게 빚고 색깔도 끝내줍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제가 추석이 가까워져서 단호박 넣고 단호박 송편을 빚어보겠습니다. 호박을 제가 손질을 해놨어요. 색깔이 너무너무 곱고 예쁘죠? 센불에 10분 쪄보겠습니다. 호박 삶아지는 동안에 쌀가루가 약간 이렇게 뭉쳐진 것도 있어요. 그래서 채로 한번 걸러서 이렇게 만들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한 번씩 쳐주시면 뭉쳤던 것들이 풀어져요. 녹두 손질해 볼게요. 녹두에는 그냥 소금만 한 꼬집 정도 이렇게 넣어서 소금을 녹여주면 돼요. 팥에는 올리고당 한 스푼을 넣고 소금 마찬가지로 한 꼬집 정도만 이렇게 해서 이것도 섞어주시면 돼요. 이렇게 해서 자연맛에서 조금 달짝지근한 맛이 됐어요. 제가 껍데기를 벗기지 않고 그냥 이렇게 하는 이유는 이 곡류 껍데기에는 마그네슘이 있어서 우리에게 참 유익하대요. 최근엔 이렇게 해먹는데 정말 좋아요. 호박이 다 삶아졌어요. 송편은 익반죽이잖아요. 호박 송편은 물 없이 그냥 호박 가지고만 해요. 여기에다가 올리브유나 식용유를 좀 넣어주세요. 넉넉히 넣어주세요. 그래야 손에 반죽이 안 달라붙고 좋아요. 자, 호박을 이렇게 으깨주는 거예요. 반죽을 오래 할수록 이 단호박 떡은 부드럽고 맛있어요. 15분 정도 주물러 줬더니 이렇게 반죽이 좋아요. 이제 만들어 볼게요. 동그랗게 이렇게 만들었습니다. 소를 넣기 위한 구멍을 엄지손가락과 두 손가락을 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요. 맨 위에 이 핀은 좀 얇게 이렇게 다듬어 주세요. 그런 다음에 소를 넣겠습니다. 해서 눌러 주신 다음에 꼭꼭 눌러 주세요. 예쁜 모양 만들어 보겠습니다. 기름을 넣어서 이렇게 손에 안 달라붙어요. 이렇게 길쭉한 모양을 만들었죠? 그럼 여기에다가 양손으로 이렇게 꾹 눌러주세요. 손가락 세개 가지고. 그럼 이런 자국이 났죠? 그런 다음에 이렇게 모양을 내주시면 돼요. 예쁜가요? 누가 잘하나? 며느리, 딸 함께해서 참 행복하고 좋아요. 명절은 이렇게 모여서 할수 있는 게더 감사하고 좋은 것 같아요. 벌써 다 만들었어, 딸은? 이야, 며느리도 그렇게 빠르네. 자, 만들어서 또 꽂고. 히? 내가 만들었네, 먼저. 색다른 강원도 송편.
배워야 되겠다, 강원도 송편. 하하, 이쁘다. 찜솥이 어느새 다 찼어요. 이렇게 놓고 이제 쪄보겠습니다. 센불로 15분, 약불로 10분 찌겠습니다. 짜잔! 우와! 송편도 예쁘게 빚고 색깔도 끝내줍니다. 옛날에 어릴 때 엄마가 명절 때마다 송편을 이렇게 하시는 걸 봤잖아요. 찬물에 이렇게 헹궈줍니다. 달라붙지 말라고 이렇게 헹궈주는 거예요. 이렇게 헹궈준 다음에 강원도 떡도 예쁘게 쪄졌어요. 이렇게 놔두면 송편이 달라붙어요. 그래서 참기름, 아이고, 열 방울 됐네. 세 방울만 떨어뜨리려 그런 건데. 그리고 기름 해서 이렇게 묻혀주세요. 반질반질하면서 향기도 좋아요. 고소하고. 지금은 이렇게 물기가 좀 촉촉히 있잖아요. 요거 식으면서 말라져요. 완성했어요. 하나 먹어봐야겠죠? 며느리가 만든 떡 먹어볼래요. 녹두를 넣은 떡인데요. 녹두의 그 고소한 맛이 가득 살아있고요. 부드러워요. 몸은 멀리 있지만 마음은 가까운 추석 됐으면 좋겠습니다. 송편 빚으면서 또 행복했습니다. 감사합니다.